이번에 MBS 브이로그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MBS 브이로그 1화를 맡은 아나운서부 서연경, 강예은입니다. 네, 저희 MBS 브이로그는 이렇게 방송국 안에 있는 각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드리는 영상인데요. 네, 1화에서는 저희 아나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찐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요? 출발! 저희는 본관 3층이고요. 저희 방송국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국이고요. 여기는 방송국 저희 정규 방송 시간표. 아나부가 생활하는 아나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나실이고요. 불을 켜면 이런 느낌.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저희 정규 방송을 듣고 계시잖아요, 밖에서. 네, 밖에서 듣는 분들은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대본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매주 방송마다 이런 대본을 저희가 전날 밤에 제작부 친구한테 봤거든요. 그러면 대본을 보고 아나부가 직접 뭐 옷 하나 다른 뭐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진짜 방송을 할 때는 저희가 실제 대본을 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로 인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기 전에 헤드셋을 껴야, 왜냐면 여기 안에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노랫소리가. 오직 이게 헤드셋으로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합니다. 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꽁꽁 해놓은 겨, 이거를. 이걸 좀 더 위로 이렇게 분배기로 이렇게 하면은 들리시죠? 저희는 이렇게 헤드셋으로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 베타에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부는 방송 준비를 합니다. 저희 아나부가 실제로 방송 준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MBS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9월 5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약간 어떤 방송이 언제 나오는지 좀 듣고 싶은 게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또 시간표를 다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에타랑 인스타 이렇게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약간 보고, 저희가 재밌는 방송 있을 때 많아요. 그쵸. 뭐가 진짜 방송 너무 여기서? 핫플리스트랑 빅뮤직이 진짜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아침 방송이라 좀 듣기 힘들 수 있긴 한데 재미있는 노래들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송을 하는 방송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DJ를 하거든요. 그건 아나부만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볼게요. 3인분을 합니다. 3인분을. 왜 3인분? 2인분을 하죠? 3인분이지. 제작, 기술, 아나 역할. 아 맞네. 3명을 하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출발 출발! 짠!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기술실. 저희가 DJ를 할 때 오는 곳. 저희가 직접 콘솔도 저희는 다루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실 DJ가 좀 바빠요. 이렇게 마이크도 키고 노래도 키고 왔다. 저희 학 아니다 교가 말고 여러분 저희 학교 응원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 낮방송마다 응원가를 트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응원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응원가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틀면 바로 노래가 나오게 저희가 이렇게 콘솔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듣는 모니터링 스피커고요. 이거를 앰프를 키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방송 와서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죠. 방송국의 뷰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학교 되겠다. 아, 아. 네, 저도 학교 끝난 뒤에 있는 약속이면 보통 홍대에서 자주 만나곤 하는데요. 최근에 가본 곳 중에서 괜찮았던 카페를 먼저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굿! DJ 끝! 영콘 찍는 거? 맞아. 아. 다 읽어봤어? 대본? 너의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어떡하죠? 어때 너의 시나리오? 어떤 거 같아? 나쁘지 않은 거. 나빼? 진짜? 페이 끝! 저희가 또 아나부는 영상제때 MC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영상제 하는 국제 회의장? 저 약간 보여드릴게요. 도서관으로 갑니다.
제 회의다. 보세요. 인터내셔널 뭐야? 제 회의장 아픈데요.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직접 MC 연습을 하는 거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영상제랑 올해 가요제 때 저희 둘이 MC 섰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료한 일상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66기 지금 65기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저 66기 친구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할 때 저희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10월에 있을 영상제도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화에서는 보도부 일상을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보도부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2화 때 또 다른 부서와 함께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거 해줘.